함께하면 더 행복한 목요일밤 해피 투게더. 살아있어. 네, 아유. 자, 오늘 그 목요일 밤을 빛내실 초특급 게스트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범수 씨, 윤아, 류진, 윤시윤 씨. 야, 오늘 뭐. 예. 아니 사실 저 이범수 씨도 정말 저 오랜만이죠. 그렇죠. 예. 1년 차 못 됐죠. 네. 1년 못 됐죠. 그 아이리스. 아이리스 때 나오셨고. 처음 이거 보여주셨잖아요. 처음. 예. 우리 윤아 씨는 뭐 저 해투 얼마 전에 또 야간 메뉴 매점으로. 맞아요. 그죠. 아이카레 보이. 반응 좋았어요. 아이카레 보이. 아, 그래요? 네. 너무 좋은 메뉴들이 그뒤로 많이 나와가지고. 많이 나와가지고. 네. 예. 류진 씨도 사실 저 의외에 그때 큰 웃음 주고 가셔가지고. 아, 되게 재밌으시더라고요. 예. 오늘도 뭐 좀 한번 좀 기대를 해봐도 되겠습니까? 저는 한번 나와서 네. 더 이상 뭐 웃음을 줄 게 없을 것 같아요. 아, 범수 씨는 몇 번 나와도 올 때마다 웃음을 주고 가시고. 네, 네. 두 번 정도는 뭐. 아, 얼굴만 봐도 웃기잖아. 네? 아, 범수 형이? 얼굴만 보면 웃긴 사람 여기 있는데. 그렇죠. 네. 저희도 그런 거 돼요, 사실. 네. 사실 윤시윤 씨는 그 탁구왕 이후에 진짜 오랜만이야. 탁구왕. 제빵왕. 그렇죠. 아, 제빵왕인데 탁구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탁구왕. 탁구왕 진짜 그 이후에 진짜 오랜만이에요. 근데 그때 이후로 또 이게 좀 예능. 예, 또 네. 한국을 했었잖아요. 뭐예요? 예, 예. 맨발의 친구들. 맨발의 친구들. 예, 예. 끝나버렸네요. 아유, 쪽파티도 저렇게 하고요. 예. 아, 그런 게 있죠. 안고 이렇게 으쌰으쌰. 예, 예. 이렇게 눈물 받아야죠. 네? 눈물 받아야죠. 아니에요. 그렇지 않았어요. 왜 안 그럴까요? 예? 원래 이게 경황이 없어요. 경황이 없어요. 예. 아이고. 아니 어쨌든 아주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했죠. 갑자기 소식을 들으면 경황이 없어요. 음식도 안 들어와요. 소식 많이 들으시면 지금 요즘에 좀 이제 실감이 오고 있어요. 원래 그러니까 원래 제 장사하다가 오늘 왠지 아르바이트 온 기분. 아, 예. 맞아요, 맞아요. 아니 이제 예능의 어떤 두탑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강호동 씨 어떻습니까? 힘들지 않았어요? 아니요, 너무 좋았고요. 예. 언제까지나 같이 일하고 싶은 거. 오, 그 정도예요? 많이 좀 호동 형이랑 친해졌어요? 예. 그럼 개인적으로 이렇게 밥 먹고 받아요? 오. 예. 근데 뭐 연락을 워낙 이제 서로 아 연락은 안 하고 그냥 친하면 졌어요? 거의 봉화 수준이거든요. 봉화 수준이거든요. 인사만 하지 그 이상이 어쩌고 불만질 불필요해 이렇게 왔다 안 왔다 거기는 저기 봉화 수준이지만 박명수 씨는 거의 지금 비둘기죠? 네. 떠났는데 몇 년 전에 떠났는데 지금 아직도 유기병 거의 경호동 씨하고 모수기병 쓰던 친구지만 친구랑 하지 못하고 예. 정말 친구라고 부르고 싶지만 친구라고 예. 부를 수 없는 얼굴 돌리게 되고요 친구 무서워하는 예. 예. 오늘 이렇게 네 분이 네. 함께 좀 모인 이유가 또 있습니다 있습니까? 이게 저 총리와 나라는 또 드라마를 통해서 네. 예, 이번에 좀 묻히신 거죠, 네 분이? 총리죠? 총리신데. 네네. 그렇겠지. 예. 그러니까 하죠. 나겠어요. 나신가? 나. 누나가 나. 와. 총리와 나. 총리와. 그리고 이제 총리 와. 총리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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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리와 나. 그리고 김장국. 아, 여기 제 봐봐. 총리와 나. 그리고 김장국. 아니, 저 뭐 간략하게 좀 소개를 주시면 어떤 드라마입니까? 올겨울 아주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훈훈한 로맨틱 코미디랄까요? 너가 포스에 포스에 외워보 근데 이범수 씨는 아주 뒤에 쏙쏙 들어와요 멘트를 외워보네 톤이 좋아 윤아 씨하고도 호흡은 처음 맞춰보시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처음 아 처음 드라마를 나이 차이 많이 나시잖아요 거의 아버지 뻘인가요? 거의 아버지 뻘인가요? 우리 연인 지금 질문 하나에 대답을 듣기도 전에 지금 질문 두 개가 쏙쏙 들어오면 이범수 씨가 정신을 못 차려요 이범수 씨는 장난치고 싶어 예. 그렇게 나이가 많지는 않으세요? 그렇게. 예. 예. 그렇죠. 둘이 연인 사이로 나온 연인 사이신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면 나이 차이가 아니 몇 살 차이예요? 30살 정도 차이. 아니, 30살 정도 차이. 아니, 좀 저 아니에요. 23살, 23살. 50이 넘었대요. 20살 차이의 로맨스. 그렇죠. 예. 우리 저 이범수 씨는 뭐 주변에서는 이런저런 얘기 안 하세요? 부럽다. 뭐 좀 뭐 내지는 아무 말 안 하고. 예. 야. 사실 저 이범수 씨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 아내분과도 나이 차가 한 14살 정도 되시죠. 실제로요? 그렇죠, 거예요. 실제로. 예. 뭐 나이 차 때문에 생기는 뭐 이런 저런 일들 혹시 없느냐? 말하자면 있죠.
말하자. 굳이 말을 하자. 말하자. 어떻게 말하실 거예요? 아니면 아니 말하려고 꺼낸 거예요? 아, 그 하실 거예요? 어, 안 하실까 봐. 근데 그 정말 하소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얘기를 하세요. 얘기해보세요. 네. 저희가 그런 거 전문이에요. 일단은 그 예를 들어 저는 잠바라고 하는데 집사람은 자켓이라고 하죠. 정말 큰 세대 차이네. 아, 우린 잠바라고. 우린 분명히 잠바. 우린 잠바라고 배웠습니다. 어렸을 때 수도 없이 들어오는 잠바, 잠바. 야, 오늘 추운데 잠바 입고 나가라. 겨울엔 잠바가 떨어질 않았거든, 귀에서. 유진 씨도 이 저 드라마에서는 약간 어떻습니까? 우리 이범수 씨하고 좀 라이벌 관계입니까? 아니면은? 네, 라이벌 관계인데 삼각 네. 관계나 이런 건 전혀 아니에요. 총리면 그쪽은 어떻게 돼요? 기재부 장관이라고. 기획재정부 장관이에요. 아, 장관이시구나. 저도 저희 나이 상당히 출세한 역할로 나오는데. 어, 여기 다들 진짜 출세하신 네. 분들이네, 진짜. 윤아 씨랑은 안 얽히세요? 저는 최대한 얽히고 싶은데 대부분 만나는 수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감독님한테 계속 얘기는 하고 있거든요. 저희 드라마가 시청률이 좀 저조해서 보통 저주하면 또 드라마가 산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때 그냥 좀 얽혀서 산으로 가기 벌써 어떻게 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시청률 안 나오게 되면은 뭐 이렇게 해달라고 혹시라도 네, 혹시라도 아니 사실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우리 윤시윤 씨하고 뭔가 좀 유나 씨하고 그러니까 유나 씨랑 또래잖아요. 나이 때 비슷하죠. 네. 그리고 이쪽인데 총리하고 기획재정부 장관 사이에서 뭐 합니까 윤시윤 언제 빵을 만드는 거예요? 저는 조리실에서 아 김탁구는 끝났다니까요. 그래도 기억이 남잖아요. 맛있는. 지금도 시골 가면 다 김탁구라고 해. 네, 언제까지 하는 건가요? 받아들이셨네. 그럼 코끼리 선배님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코끼리가 지금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코끼리 계속 코끼리라고 그러는데. 코끼리 평생 똑순이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총리님의 가장 오른팔인 수행과장 역할을. 네, 그리고 이제 윤아 씨의 수호 천사. 좋아는 하는데 지켜만 볼 수밖에 예, 없네요. 예. 아, 그렇구나. 그 날 추울 때는 로맨틱 코미디를 봐줘야 여기가 좀 뜨끈뜨끈해져요. 이렇게 보면서 여기가 왜 뜨끈뜨끈하면서 이런 고쟁이 겹칠지 그게 아니라 황전을 받으셨어요. 황전을 여기가 찌릿찌릿 하면 빨리 병원 가야 돼. 손따분만 진짜 내가 4명 녹화 때는 제발 쓰러지지 마. 전기장판 쓰지 마시고 전기장판 쓰지 마시고 사실 저 윤아 씨는 우리 서인국 씨도 얼마 전에 나와서 얘기를 했지만 스캔들 스캔들 두 분 스캔들도 좀 있었고 태균 씨하고도 네 그렇죠. 어떻게 진짜예요? 어떻게 진짜예요? 아 그렇게 물어보면 어떡해요. 아 이거 궁금해서 그래요. 왜 그런 스캔들이 났어요? 그게요. 저는 이제 멤버들하고 가족들하고 맞췄던 이런 반지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반지를 끼고 다녔는데 태균 오빠 또 어머니가 주신 반지를 또 끼고 다닌 거예요. 전혀 다른 반지인데. 그게 그때 당시에 막 커플 댄스 뭐 이런 걸 많이 하고 예능도 같이 하고 해가지고 이게 커플링이라고 각자 어머님들한테 받은 건데? 네 각자 따로 끼고 다니는 반지인 건데 아예 전혀 다른 반지? 네 다른 반지인데 그래서 그거를 예능에 나와가지고 서로 억울해가지고 야 씨 너 때문에 내가 지금 니네 팬들한테 말면서 말해요 얘기를 하고 푼 적이 있어요. 이제 속이 시원하네. 아 근데 스캔들이 하나 더 있었어요. 우리는 몰랐는데 허경원 씨하고 있었다고요? 뭐? 에이 그거는 허경원 씨 조작 아니에요? 아니 저는 듣지도 못해요. 아니 이거는 아니 이거는 감사하다고 저는 들어본 적 있어요. 회사 법무팀이지 고소해. 아니 아니 보내버려. 아니 무슨 얘기예요? 이게 강남 쪽 지라신데 뭘 지라시까지가 아니 뭘 지라시예요. 이게 기자분들이 모르는 지라시. 아니 나는 그 회사 코디분들이 이렇게 배우 코디분들을 뭐 회식하는 자리인데 내가 막 인사하다가 그 여자분이 한 분이 오빠 유나랑 사귀는 거 맞아요? 이런 거야. 근데 네, 아, 빨리 아니라고 그래서 그래, 내가 부들이야, 그래. 근데 아니라고 바로 해야 되는데 근데. 일단 너무 기분이 약간 좋더라고요. 그림 그리시면서 미소가 띄면서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하면 진짜인 줄 알겠다. 아 이러면 진짜인 줄 알겠네 그쪽에서. 근데 그 코디 분들 사이에서는 되게 유명한 얘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지고요. 무슨 소리냐고 그때 당시 제가 막 이제 거제 어, 화가 좀 많이 났어. 아까 이국 씨하고 좀 그거 사이 많이. 일단 격양됐는데 지금. 아마 거제의 품격 나와서 500원 할 때 500원 여기 하고 왔는데. 무슨 사이냐고. 아, 그러니까 둘이 좋아해서 그 코너까지 나와준 거다 약간 이렇게 그런 식으로 약간 좀 물어보는 식으로 거짓말로 해가지고 제가 마쳤었는데 아니 얼마 전에 유나 씨는 근데 첫사랑이랑 통화를 했다는 게 뭡니까? 아 첫사랑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진짜 좋아했었던 남자애가 있었는데
저랑 지금 같이 지내는 학창 시절 친구들을 통해서 남자친구하고 통화를 하게 된 거예요. 몇 년 만에? 거의 한 뭐 11년? 오, 근데 11년 만에. 또 받았는데 기분이 되게 이상하더라고. 먼저 막 얘기할까 봐 그냥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뭐 그 친구도 저를 막 유나 소녀시대 유나 뭐 이렇게 받아들였으면 조금 불편했을 수도 있겠는데. 그 친구 담담하게 받아요. 네, 되게 그냥 내가 알던 임유나가 이렇게 되다니. 아, 진짜 누르고 설득이다. 그냥 아마 서서 받았을 거예요. 서서. 막 이렇게 떨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네, 서서. 이렇게 서서. 그 친구가 베란다 나가서. 조용한데 나가. 그분이 그분이 이렇게 엄마라도 들을까봐. 아니 그때. 먼저 얘기를 할까 봐 제가 괜히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아 내가 맨날 좋아해도 가 막 이런 거 그런 거 있어. 괜히 이런 말 하는 거 아 저쪽에서 얘기할까 봐. 먼저 공격 들어가는 거죠. 아 뭐 그때 아 뭐 그런 얘기를 하냐고 뻘쭘해 하더라고요. 그 친구는 정말 알고 있었어요. 땅을 치고 해라겠다. 그 친구는 알고 있었어요? 아, 알죠. 서로 제가 자기를 좋아했던 건 알죠. 진짜. 적극적으로 표현을 했대잖아요. 네. 뭐 땅 치고 후회하겠어. 만나자. 윤시훈 씨도 좀 약간 첫사랑의 쓰라린 추억이 좀 있다고요? 대학교 신입생 때 그 되게 동경하던 선배님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정말 화장실도 안 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나만의 어떤 환상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 있었는데 말도 못 걸고 그렇게 한 1년을 있었던 거 그대로 지냈어요. 가슴 아리를 그렇게 오래 했어요. 정말 아니 그냥 누나도 여기 1년 동안 화장실 안 갔으면 좋겠네. 1년 동안 안 샀으면 누나 누나도 힘들었을 거예요. 가스가 가스가 너 들으면 저 염증 구성이었겠네. 누나 한 명을 저희가 끄장을 냈어요. 여드름 닮은 사람이에요. 사슴을 닮은 사람. 상상 속에 누나를 우리가 끄장을 냈어요. 사슴 닮았어요. 사슴이요? 사슴? 사슴을 닮았는데 그러니까 친구 제 진짜 친한 친구가 갑자기 같이 같은 방향 가는데 내가 도와줄 테니까 네가 말 좀 걸어. 역시 1년 만에 왔다 왔다. 야, 나 하도 진짜 고맙다고. 야, 밥 산다고 내가. 그래가지고 같이 막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는데 말을 걸려고 딱 했는데 내 친구랑 그 누나랑 손을 잡고 있었어. 와, 뭐야 그거. 그러니까 보통 그러면 여기서 일단 이렇게 빼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걸렸군 하는 느낌이잖아. 근데 그 친구가 그 친구는 약 올릴라 그러고. 아니 뭐야. 그 왠지 보란 듯이 이렇게 그랬다. 내가 그런 누나랑 이런다. 네가 좋아하는 누나 내 여자다. 그 여자. 그러니까 약간 그 심리였던 것 같아요. 너 이용당한 거야. 누구 친구한테. 너 이용당한 거야. 누구 친구한테. 내 여자니까 너는 좋아. 아니, 다들 또 먹으러 갔네. 아니 사실 저 네 분 다 어떻습니까? 학창 시절 얘기가 나온 김에 이범수 씨는 예전에 얘기한 적 있죠. 대학교 때도 그렇고 좀 이렇게 인기가 좀 많았었다고. 이 진짜 많았어. 이걸 꼭 자기 입으로 얘기해만 한다는. 진짜. 아 진심으로. 아니 이걸 뭐 어떻게 빼드박도 못하게. 그러니까 뭐 이건 얘기는 뭐 이걸 해야죠. 일단 철반자고 한번 얘기해 보죠. 저는 사실 학교 다닐 때 뭐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려갔던 것 같아요. 정말. 근데 뭐 나중에 뭐 나만 보고 달려가도 뒤를 돌아보니까 이만큼 있어요. 나중에 뭐 후배들이 말았던 척. 여자 뭐 황용주였고. 후배들이 전하는 얘기했다. 사실은 그 오빠를 좋아했었다고. 나중에 금시초문이다. 야 왜 나는 나를 되게 무서워하는 줄 알았는데 나를 좋아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매력들이 있으니까. 앞만 보고 달리니까. 아니 근데 그런 걸 또 매력으로 볼 수도 있겠죠. 아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오히려 볼 수 있어요. 근데 어쩜 이렇게 학창시절에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나중에 알고 보니. 나중에 알고 보니 너를 진짜 가만 안 놔둘라 그랬더라. 너를 진짜 가만 안 놔둘라 그랬더라. 그런 얘기 좀 들어본 적 너한테 치려고 했다. 그 자리에서 내가 가만 안 둘라 그랬는데 참았다더라. 아니, 이런 얘기 좀 한두 번 들었어요. 그렇죠. 그런 얘기 있지만 이렇게 나중에 너를 좋아했던 얘기 진짜 들었어요. 너 옆에 누가 안 말렸으면 너 진짜 그때 큰일 날 뻔했어. 이 세상 사람 아니다. 많이 들었어요. 두 번 정도. 그런 후배들이 많았어요? 많았을 것 같아. 아니 좀 많았을 아니,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한 후배는 두 명이었는데 따로따로 그 두 명의 후배의 말에 의하면 여럿 있었다라고. 그러니까 그럴 수가 되게 용기를 내서 말한 사람만 두 명인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게 차가워 보인다든지. 그런 매력이 있으세요.
차가운 매력. 와, 좀 멋있는 그런 매력을 되게 좋아하는 여자들이 있어요. 그 좀 후배들이 이범수 씨를 대학교 때 좀 따르게 됐던 계기가 좀 있었다면서요? 일단은 저는 후배들을 차별 대우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영문학 가다 보니까 이쁜 여자 신입생들이나 그런 학생들이 또, 또 입학하면 또 분위기가 그쪽으로 몰리잖아요. 맞아요. 네. 저희 차별 많이 사람들이야, 사람들이. 저희는 근데 저는 그런 게 정말 없었죠. 제가 4학년 때 예를 들어서 신입생으로 고소영 씨가 아주 인기가 폭발적이었죠. 근데요? 뭐 예비역 현역 불문하고 뭐 복학생이고 뭐고 아주 그냥 올킬. 저는 그거를 못 보겠더라고요. 그 어떻게 대하셨어요? 저는 다 신입생 똑같이 대하듯이. 얼굴 차별 안 하셨다고요? 그렇죠, 그렇죠. 얼차 안 하셨죠. 제가 그다음에 군대를 갔다 복학을 하니까 제2의 고소영 씨, 김희선. 그 학교 어디야? 보기 힘들어. 엄하게 다 쓰겠죠. 엄하게 다 쓰겠죠. 계속 엄하게 집합 시키고. 아, 얼굴이 예쁘다고 봐주지 않고. 너는 뭐니? 너는 뭐니? 그렇게 차별하지 않는 선배들 있잖아요. 그러면 꼭 저 같은 애들이 좋아해. 저 오빠만 나한테 잘해줘. 저 오빠만 나한테 잘해줘. 아니 골고루 잘해주는 건데 유독 나한테만 잘해주는 거 같거든요. 그 윤수 씨도 좀 인기 많았죠? 누나들이 좋아할 스타일. 그러니까. 어떤 누나가 이렇게 타이트한 교복 입고 교복 뒤져 입었구나. 누나가 상당히 타이트한 교복을 입었다는 걸. 깻잎 가방 여기 이쪽 있는데 딱 거북이 같이 이렇게 하고 거의 목덜미에 오는 가방 같이. 거북이 같이. 화끈하죠. 거북이 누나가 오셔가지고 거북이 누나 딸기 우유 하나를 딱 주시더라고요. 그래 받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저한테 너 와이 있니? 이렇게 물어봐요. 와이가 뭐야? 네? 그랬더니 와이 샀어? 와이 샀어? 없는데요? 그랬더니 너 이제부터 나의 X동생이야. 이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게 무슨 염색체도 아니고 염색체? 그때부터 그러니까 이게 무슨 절친한 우리가 이제 뭐 의 은남매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는 누나가 조금 이렇게 내가 관리하는 동생이 되는 거군요. 예, 근데 저는 진짜 그냥 교회 착실히 다니는 아이였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가는데 그 졸업한 형님들 중에 이렇게 배달하시는 형님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오토바이 좋아하시는 오빠들 네, 많이 델리버리 하시는 분. 네, 네. 뭐 운송. 그 형들이 저를 찍었다는 거예요. 건방지다고. 왜요? 인사를 안 한다고. 아니 근데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게 그리고 오토바이가 또 이게 달릴 때는 뭐 그게 너무 이제 그거가 약간 이제 그 누나한테 물어봤죠. 제가 왜 찍힌 거냐고. 그 와이 누나한테. 그랬더니 너 그냥 우리 동네에서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오빠들 보면 거의 다 내가 아는 오빠들이야. 그러니까 네가 그냥 인사하면 돼. 그럼 다 오빠들이 너 케어해 줄 거야. 케어해 줄 건가? 보호를 받았네. 네, 정말 금요 예배 끝나고 나오는데 정말 배달차 가면은 막 계속 인사해주세요. 중2 때. 진짜 무서워. 아니, 그래서 케어를 받았어요? 그래서 덕분에 학교 짱도 저를 안 건드렸죠. 누나 힘 누나가 케어해줘가지고. 케어해주고 예. 거기 누나 파워 있었네. 진짜 오토바이 소리만 들으면 있었지. 진짜 그게 아니야. 아니 저 사실 유나의 탕수육 리스트? 이게 뭐예요? 아 이게 그 당시에 제가 막 연예인분들한테 이상형 언급이 많이 된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이상형 월드컵 했었죠. 네, 네 그런 것도 많이 하고 이상형 언급이 많이 된 여자 연예인 해서 아 유나 씨는 진짜 그렇죠. 거의 뭐 거의 다 유나였어. 아 요즘은 아니에요. 요즘은 요새도 치고 올라오니까 요즘은 이제 예쁜 후배들이 많이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네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렇게 언급이 많이 되면은 이렇게 뭐가 있냐고 탕수육 스티커처럼 탕수육 주는 것처럼 그렇게 이상형을 모으시냐고 언급될 때마다 스티커를 붙여서 모으시고 계시냐고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팬분들이 유나의 탕수육 리스트에서 저를 이상형으로 꼽아주신 분들을 쫙 이렇게 그게 탕수육 리스트구나. 아니 몇 장이나 붙여있나요? 저희가? 그냥 한 번이라도 그냥 언급이 되시고 한 번이라도 된다면 한 100명 정도 리뷰가 저도 보면서도 탕수육 바꿔보고 그때 싶겠네. 다 유나였어. 아니 그러면은 우리 저 오늘 여기서요. 아 유나의 그 이상형 월드컵 한번 좀 여기서요? 예. 그 왜 그 자꾸 그런 거 해요? 아니 어때요? 여기 남자분들 많잖아요. 유준 씨도 지금 어깨 좁혀지 않습니까? 왜 세 명밖에 없어요?
우리 저기 해서 7명. 수다 안 맞으니까 서피디 껴서 8명. 8명. 아니 왜냐면 아니 자기 내끼워. 지금 우리가 미팅으로 치면은 미팅으로 치면 지금 인원수가 하나 부족한 거니까 서피디가 급하게 지금 아니, 무슨 아, 방송 또 나오세요? 예? 와. 아니 그냥 아, 서피디가 나오는 아니 욕심 많으신가 봐요. 왜냐면 지금 범균이랑 대진표가 좋아요. 아 너무 절대 권력하고 웃잖아요. 좋은 곳에 넣으셔서 서피디 아니 방송 분량으로 있는 거 아니에요? 머리 오늘 카트 하고 왔어요. 자기가 대보수 자기가 머리 찍은 거예요. 지금. 서피디에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자면 돈가스 좋아하는 남자예요. 돈가스를 제일 좋아해요. 어린이 입맛. 아, 네. 가족보단 내가 소중한 남자. 나의 취미 생활을 위해서 가족의 일과는 예. 조금 좀 접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회식을 10분 만에 끝내요. 자기만 먹으면 가요. 과제 하고. 네. 본인 힘들면 녹화를 빨리 끝내요. 어렸을 때부터 도련님으로 지내온 남자. 예. 예. 아직 본인을 소중하게 생각해요. 네. 아니, 자 그러면은 예. 서피디님 본 적 있으세요? 네 예전부터 데뷔 때부터 많이 네. 긴장 방송했었잖아요. 네. 일단 저 대진표 이거 아시겠지만 이상의 월드컵은 뭐 바로 네, 3초 이내에 대답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자 우리 이거 뭐 길게 끌 거 아니고요. 바로 쭉쭉쭉 가서 뽑고 그냥 끝납니다. 좋아요. 아셨죠? 자 되신 분들은 아, 뭐 박수 뭐예요, 받고 끝나는 진짜. 거예요. 네. 자 유나 이상의 월드컵 그럼 여러분 시작할까요? 네? 다 동의하시는 거죠? 유진 씨?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이 아쉽다. 아쉽다. 길이 왜 그래? 넘어가면 되지. 또 잤어요?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유진 씨 가만히 계시고요. 자, 먼저 갑니다. 자, 유재석, 박명수. 자, 유재석, 박명수. 자, 하나, 둘, 셋. 유재석. 예. 예. 아, 대진이. 역시 소녀시대는 티아라야. 소녀시대는 티아라야. 소녀시대는 티아라. 소녀시대보다 티아라. 왜요? 눈 뜨고 주무시나 봐. 지금 이게 연산이 늦어서 그래. 연산. 소녀시대는 티파이라는 소리를 소녀시대 티아라.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잘못 많이 못했네. 미안해 유나야. 다음 갑니다. 어쩌라는 거야 나 지금. 다들 이름이 똑같아가지고. 자. 자 다음 어 이거 저 궁금합니다. 자 이범수 류진. 자 이범수 류진. 자 하나 와. 둘 셋 이범수. 예 류진 씨. 자 류진 씨는 가만히 계시고요. 많이 계시면 섰어요.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자 다음 갑니다. 자 윤시훈 허경아. 하나 강남 씨. 이거는 나 어려워. 하나 둘 자 하나 둘 셋 윤시훈. 자 지금까지의 결과 이변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아 너무 궁금해. 자 감사합니다. 아 제발. 아 너무. 범균아 이겨서. 너무 절대 권력하고 붙어가지고. 범균아 이겨서가 안 돼. 아 지난주 한양지랑 붙던 이번. 이기면 다음 주에 못 볼지도 몰라. 자, 아 이거 이겨서 정말 이거는 누가 불리더라도 배꼽 찢어지는 순서네요. 아 제발. 자. 어 저저 진짜 어 이거 이거 손 이거 뭐야 이거 나왔네. 형님 이거 하시면 어떡해. 긴장하셔서 까치발을 드셨어요. 얼굴 빨개. 아니 발을 썼어요. 발을 세우고 까치발이 이렇게 진짜 사귀려고 그러나 봐. 얼굴 빨개져. 자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족보단 내가 소중한 남자. 돈가스 좋아하고 고지혈증이고요. 비디님 마음이 나는 이기겠지라는 마음이 너무 드러나네. 자 우리 돈가남 예 우리 돈가남 돈가남 우리 자 우리 한주남 우리 정범규 씨 프로그램 하나 해투 남았거든요. 예. 한 프로그램 해투하는 우리 정범규 씨. 한두남. 한두남. 동가남과 한두남. 잠깐만. 그 전에. 자 정범규 서피디. 자 정말 역사상 가장 위험한 시도이자 정말 이거 이후에 정말 이 정말 이 저 이상의 월드컵에 대한 회의론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선 과감하게 한번 해봅니다. 자 동가남. 서피디와 우리 한두남 한두남 자 하나 둘 셋 돈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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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기획 의도부터가 뭔가 돈가남 범규라 계속 너무 절대 원형이야 계속 방송할 수 있어 돈가남 올라갑니다 돈가남 야 이러면 돈가남이 윤시우 씨하고 붙어요 아 다음은 너무 세네. 야 이거 정말 아 서피디가 너무 하이트 됐어요. 서피디가 4강 갑니다 지금. 아 나 뭐야 이거. 어 지금 너무 좋아하네요. 서피디가 정말 돈가남 돈가남 데뷔하는 거 아니에요? 아 돈가남 예 돈가스를 좋아하는 거야. 자 바로 갑니다. 4강전 시작합니다. 자
바로 3초 안에 대답해 주시면 돼요. 자, 유재석, 이범수. 자, 하나, 둘, 셋. 이범수. 아, 돈가락하고 붙었어요. 돈가락하고 하면 안 돼. 아, 돈가락하고. 아, 돈가락하고. 아쉽습니다. 아쉽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돈가락하고 해볼만한데. 이범수 씨는 결승에 올라가셨고요. 자, 다음은 드디어 오늘의 하이라이트. 아. 이거 너무 긴장감 없는 대결 아니에요? 아, 이건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의외로 또 돈가남이. 예. 아니 근데 표정이 이거 해볼 만한데. 자, 소중한 남자 우리 돈가남 서 PD 그리고 윤시우 씨. 자, 과연? 자, 아 진짜. 윤시우가 서 PD. 윤시우가 서 PD. 긴장되나 봐요. 자, 하나, 둘, 셋. 이거 몰라. 이렇게 웃으면 몰라. 몰라요. 이렇게 웃으면 모르는 거 몰라. 나 이미 기울어가 기울은 거 같아. 세대 시간 계속 웃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피디님 딴 데 보는 게 왜요? 리얼하게. 억울한 척해. 억울한 척해. 아. 자. 건강검진 결과 기다리시네요. 되게 초조하게. 설마 하면서. 손 봐봐, 손 이러고 있어. 서피디냐, 유시원이냐. 자, 돈가람과. 네. 자, 제빵왕. 자, 돈가람과. 네. 자, 제빵왕. 자, 하나. 돈가람이냐, 제빵왕이냐. 자,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셋. 셋. 돈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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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시우 탈락! 이게 웬일입니까? 아니, 아, 저 리액션들이 너무 좋아요. 아, 진짜? 돈가람! 윤시우 탈락! 이게 웬일입니까? 윤시우! 강력한 우승 후보가 4강에서 탈락합니다. 야, 이거는 지금 저 월드컵에서 브라질 탈락한 거예요. 아니, 아프리카에 눈먼 거예요, 지금. 야, 이거 정말, 이거는 말이죠. 아, 이거 정말. 윤시우 씨 되게 씁쓸하시겠는데요? 예. 아니에요. 아니에요. 많이 충격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말렸어, 지금. 서 PD. 아, 지금 서 PD 의외로 결승 진출합니다. 야, 지금 이범수 씨도 모르죠. 결승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아, 뭐 이 사실 여러 가지를 떠나서 우리 돈가남이 드디어 결승 진출해서 이범수 씨와 결승전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아, 그러나 이게 이건 정말 대단한 반전이네요. 아, 이건 대단한 반전입니다. 자, 과연 우리 이범수 씨, 아, 현재 기분 뭐 좀 간단하게. 저는 윤아 씨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어떤 얘기? 이게 이건 그 앞으로 그 후대들을 위해서도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이 결정이. 네. 어떤 뜻이죠? 무슨 얘기예요? 그럼 긴장하셨는데요. 기분이 안 좋다는 얘기. 긴장하셨는데. 자, 지금 약간 긴장한 듯한 보이는 이범수 씨와는 다르게. 경기가 거듭되면 될수록 아주 안정적인 자신감 넘치는 얄짝 살짝 좀 심하게 보면 좀 거만한 듯한 모습까지 보이는 상상 못했거든요. 자, 과연 서 PD와 우리 이범수 씨, 자, 돈가남과 우리 이범수 씨의 대결, 자, 결승! 자, 과연 이변이 또 일어날지. 자, 지금 나름대로는 지금 4강전에서 윤시우 씨 무너뜨렸기 때문에 강적을 무너뜨렸습니다. 본인의 목표는 이미 이루지 않았나 싶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결승! 자, 그러나 아까와는 다르게 상당히 윤아 씨도 냉정을 되찾은 모습입니다. 아까 좀 웃으면서 이성을 잃었었거든요. 아까는 사실 조금, 예. 아, 돈가남의 매력이 너무 컸어요. 그럼요. 돈가스 먹는 거 보면 더 좋아해요. 혼자 먹어요. 소스도 안 찍고 먹어요. 소스도 안 찍고 먹어요. 돈가스 먹어요. 자, 과연. 자, 하나, 둘. 이범수, 서 PD. 이범수와 돈가남. 하나, 둘, 셋. 돈가스 이만하면 됐죠? 총리님이죠? 총리님이죠? 이범수 씨! 축하드립니다. 돈가스 질려, 벌써 질렸네요. 네. 자, 돈가스 두 끼 먹었거든요. 네, 그렇죠. 갑자기 자, 그러나 돈가남 서 PD. 자, 이렇게 해서 서 PD 이제 각자 1초로 돌아가서. 본인의 드디어. 신데렐라의 꿈. 네, 조금 전까지 이제 그, 신데렐라로 치면 마차. 호박으로 돌아오고. 그렇죠.
계단에 신발까지 떨어뜨려 놨어요. 네. 왕자가 신발을 주지 않았습니다. 네. 12시가 지나자 후방으로 변하신 그렇습니다. 네. 자, 어쨌든 뭐 간단하게 이상형 월드컵 한번 해봤는데요. 예, 우리 이범수 씨 총리님이 네, 어, 됐네요. 아니 윤시우 씨는 그 골든벨에도 나간 적 있어요? 어, 공부를 아, 굉장히 잘했는데. 여기요? KBS 도전 골든벨? 근데 아니, 탁구 치고 언제 공부를 이렇게 했어? 아니, 그게 아니라요. 예. MP3 준다고. 어. MP3? 네, 잘 웃기면은 MP3 준다고 그래서 그냥 어. 있었어요. 근데 맞아, 이제 맞아. 제가 이제 신문 같은 거 보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도 운 좋게 한 30문제 이상까지. 그러면 몇 명 남았어? 최후 몇이? 그때 기억 잘 안 나는데요. 그래도 한 10명. 오! 괜찮네. 12명, 막 이 정도 하여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럼 거기서 뭐죠? 뭐. 뭐 장기자랑 같은 거 했을 거 아니에요, 윤시우 씨? 아주 공감 못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좋네요. 예? 최 씨는 어느 왕조입니까? 최 씨는 어? 최주봉. 최주봉. 사실은 이 고등학교에 중국어 특기생으로 왔습니다. 중국어 특기생으로 주파오 시즈마오 도전 골든벨. 아, 좋네요. 우리 약간 학교 때 튀는 학생이었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저는 재밌거나 웃긴 사람은 아니었고요. 어. 나서는 걸 되게 좋아했었어요. 아. 그래서 고3 때 말고는 다 반장을 했었어요. 오. 진행도 좀 하고 그랬다면서요 학창 시절에.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수학여행 같은 데 가면 이제 버스 같은 거 타고 가잖아요. 아, 원래 그런 것부터 네. 시작해요. 네. 우리도 다 그걸로 시작했어. 우리도 그걸로 네. 시작했지 뭐. 그러니까 이제 뭐 이제 6학년 3반 뭐 뮤직뱅크 막 이런 느낌. 이제 마이크 이렇게 주고 어. 네. 아, 뭐 친구들 하나 불러낼 때도 그냥 불러내면 재미없잖아요. 네,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제가 학교를 전라도에서 나왔거든요. 그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부터 이제 노래를 부를 건데 이게 이제 마이크가 잘라온 게 그리고 저 끝에 쪽 있는 사람들 앞에 나와서 노래 부르고 저번에도 다 불러봤지만은 동요 부르면 분위기를 조제풀어. 우리가 이럴 때는 캐신가요나 프로트까지는 괜찮은데 동요 부르는 사람 없더라고 거의. 지금 책은 앞으로 딱 돌린 거니까 이제 싸우지 말고 불러. 잘하네. 잘한다. 아니 재밌는데. 아, 잘하네. 원래 말하는 거 되게 좋아하죠. 예. 예전에 샵을 같이 다닌 적이 있는데 나 세상 천지에 들어오면서 나갈 때까지 말하는 사람 처음 봤어. 연예인이. 내가 인사를 할 시간이 없었어. 심지어는 머리 감을 때도 얘기하더라고. 아,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그렇게 말씀 잘하시네. 되게 수다쟁이. 수다쟁이. 외동아들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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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그 시훈 씨의 본명이 아 전 시훈이가 그 본명인 줄 알았더니 본명이 아니네요. 아, 따로 있어요? 네. 운동구. 약간 좀 어울리는 것 같아. 예전 이름인 거죠? 지금 개명을 했으니까. 아예 개명을 했어요? 예, 예. 아, 그랬군요. 시윤이는 좀 안 어울리긴 하나, 동네에서. 시윤이. 근데 저희가 구자 돌림인데 최대한 그래도 구랑은 뭐를 붙여도 그렇게 잘 맞지는 않아요. 왜냐면 그전에 나름 선방한 거예요. 저희 봉구가? 예, 그렇죠. 동자가. 봉구. 혹시 실례지만 좀 뭐 주변에 다른 분들은 어떤 보통 봉구 있잖아, 봉구. 봉구도 영구 영구. 영구 형. 맹구. 맹구. 삼구 형. 영구 봉구 씨도 계시고. 네. 거기에 비하면 동구는 많이 있네. 뭐 원빈형이죠. 그죠, 맞아. 왜 개명했어요, 근데? 계속 쓰지. 아, 그러니까 이제 구자 돌림인데 구가 뜻이 이제 아홉 구자로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좀 그게 좀 안타까웠나 봐요. 그래서 맞아. 이제 스무 살이 되면서 아 이름을 개명을 하셨고. 네, 이제 보통 이제 다른 분들은 이제 뭐 페이스 오프 할 때 네이버 오프, 네이버 오프 했죠. 왜냐면 보통 말을 참 막걸라게 완전 개명은 쉽지 않은데 진짜 페이스 오프였네. 그럼 별명이 학창 시절에 뭐였어요? 일단 그냥 진짜 뭐 똥구 막 이런 거. 똥구밭. 동구밭. 아니 그 저기 어린 시절 별명이 뭐 동구밭. 네. 유진 씨도 그때 별명 얘기해 주셨나요 그때? 저는 아줌마. 최근에. 아 네. 그렇죠. 수다스러워서. 그게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저도 좀 이렇게 좀 도시적이고 좀 접근하기 좀 어려워 보이잖아요. 자기 입으로 참 말하기 쉽지 않아. 네. 근데 제일 결정적인 건 제가 술을 안 마십니다. 그 재욱이 형 안재욱 씨가 술 안 마시면 뭐하냐? 막 이래갖고 붙여진 별명이 아줌마였어요. 아~ 술 안 드시는 대신에 뭐 하시는 거 있으세요? 일단
일주일에 한 두 번은 강남을 나가고요. 왜요? 허세 아니에요? 왜 나가요? 정해놨어. 정해놨어. 아니 꼭 일주일에 두 번은 강남을 가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아니 연예인. 근데 대기 어디에 대기? 상암동이에요. 상암동. 상암동에서 강남도 꽤 멀기 때문에. 아 멀죠. 차 막히면 꽤 돼요. 그 시간. 네. 강남 왜 가요? 강남에는 이제 뭐 그 협찬해주는 데도 있잖아요. 가줘야 되는 데들이 있어요. 아니 진짜 그 강남에 있는 카페 앞에서 이렇게 좀 테라스에서 딱 커피 한잔 하실 것 같은데 전혀 그렇게 안 하세요? 당황스럽네요. 저녁까지. 어저께 저녁에 퀘스천 던졌는데 네. 앤서를 안 해주시니까. 아니 저 뭐 이번에 뭐 이 드라마 찍으시면서 윤아 씨가 맡은 역할이 파파라치. 파파라치 여기잖아요. 그러면은 파파라치 사진 많이 찍히잖아요. 아 예전에 그 비행기에서. 아, 네. 그거 소녀시대 단체로 찍힌 거야? 네. 아니, 저희가 홍콩을 가는 비행기를 탔는데요. 이제 공연 때문에 탔는데, 이제 옆에 앉아 계신 남자분이 사진기를 이렇게 숨겨가지고 자꾸 찍으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 그런 타이밍에 찍더라고요. 이제 비행기에서 기내식 중에 이제 쌈밥이 나오는데. 어, 맛있겠다. 왜 하필 또 그게 쌈밥이야? 잘 먹잖아요. 쌈밥을 그냥. 진짜 영화 보면서 이뻐질 때? 보면서 이뻐질 때? 너무 어려운데 그거를 들어가는 타이밍에 딱 찍으신 거예요. 아유 기술인데 좀 몰랐어요. 그것도 이렇게 먹고 그 다음 사진 입 벌리고 자고 있는 거 그러니까 먹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하는 게 쌈 한 쌈 하시고 원 쌈 하고 두 개가 딱 붙어서 나온 거예요. 너무 근데 그게 이제 홍콩 잡지 같은데 이렇게 그러니까 나쁘다. 그거는 평생 지우고 싶은 사진이 될 그러니까. 정도로 좀 무서웠겠어요. 그 사진 보고 그럼 유저 지난주에 여기 지나갔는데 네. 녹화 끝났는데 한 어린 그 학생이 아, 그 핸드폰을 애가 똑똑한 애더라고. 아, 굉장히 저 똑똑하지. 그 친구를 제가 한 두 번 정도 본 것 같은데 이 예능 쪽에 되게 관심이 많은 친구예요. 우리 둘이 마침 이제 끝나고 같이 끝나고 가는데 갑자기 저기요. 예능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나요? 학생이세요? 학생이 그래서 그 제가 질문이 조금 갑자기 너무 갑작스러워서 아니 좀 질문이 좀 당황스러웠더니 박명식이 딱 보더니 그 전에 뭐라고 욕을 하려고 하다가 MC... 야 임마 너 뭐 하려다가 녹음 녹음하는 거야? 녹음하는 거야? 아니 걸려 난 이렇게 온화하고 따뜻한 분들을 처음 녹음하는 거야. MC가 되기 위해서 어 뭐야? 부단한 능력과 자기성찰 부단한 능력과 자기성찰 끊임없는 도전 그것을 필요하단다. 아 너무 따뜻하게 얘기를 해주더라고. 휴대폰 안 봤어. 한 마디 더 있어요. 예. 학교 재출용이야? 아쉽게 생각했네. 아 방송 붙이고 있었어. 아이고 참 다음 분 뭐 하려고 그러냐고. 다음 분 더 방송 보러 갈 거야. 아, 그래. 아니 윤시우 씨도 좀 뭐 그런 거 찍힌 적 있다면서요? 저는 그것보다는 좀 제가 지금은 작품 들어가면 저는 보통 한 5, 6kg 정도를 빼고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쉴 때는 거의 진짜 저희 할머니가 되게 좋아할 만큼 빵떡이 되거든요. 근데 그 시사회나 이럴 때 꼭 쉴 때 꼭 시사회 같은 거 있어요. 이제 다 동료들이니까 가줘야 되잖아요. 가면은 이제 그 기사분들이 사진을 찍으셔가지고 그걸 올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이제 막 그거 있잖아요. 애는 빵떡인데 막 샤방한 미소, 현미남 등장, 뭐 이런 거. 오히려 여기 부끄러울 때 있어요. 예, 예. 저를 좋아해 주셔서 감사하긴 한데 너무 감사한 거죠. 예. 예, 막 웃고 있는데 여기 막 접히는데 거기. 난 별로 안 예쁜데 신봉선 미모 몰랐네. 제발 이렇게 쓰지 말아주세요. 예. 올랐네. 저 밑에 막 리플들이 뭐가 물이 올라 막 그러니까 앞을 무발한 살이 올랐네. 계단 올랐네 뭐 이런 거. 계단 올랐네. 살이 올랐네. 아 솔직하게 네. 아 그렇게 써주셔달라. 잘 써주신다고 써주시는 게 감사합니다. 안티 팬이 늘더라. 리플이 정말 네. 더 무섭게 들러붙어요. 제 첫 기사 제목도 그랬어요. 뭐예요? 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데뷔 때 첫 저의 첫 기사가. 이준기 내가 잡겠다. 그런 얘기 한 적도 없는데. 아니 전혀. 아니 그냥 무대 인사. 달리기 잘하시나봐. 안녕하세요 하이킥의 신인 배우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제목이 이준기 내가 잡는다.
이준기 팬, 이준기 씨 팬분들이 어마어마하게. 이게 뭔데 우리 오빠가. 근데 이게 그렇게 해야 이게 뭐야 하고 이제 보시니까. 이런 것처럼 저희도 그런 것도 있어요. 이제. 그냥 뭐 시사회나 무대 위에서 그냥 열심히 춤추거나 흉내 인사했는데 제 포즈 어때요? 뭐 이런 거. 공합회죠, 공합회죠. 공합회에서도 막 웃겨가지고 막 얘기하면서 가면은 아침에는 민낯은 쑥스러워요. 아, 맞아. 다 얘기하고 하는 건데. 유진 씨는 혹시 뭐 그런 기사 혹시 뭐 이렇게 뭐 재밌는 거 혹시 넣으신 거 없으세요? 저도 이제 비슷한 경우가 있었는데 무슨 다른 예능 프로그램 무슨 뭐 아빠 파파 어디가 뭐 이런 거 아빠 어디가 네. 그런 거를 그냥 제가 언급한 적이 있는데 그 기사 머리에는 유진 아빠 어디가 하고 싶다 이렇게 나오는데 출연 검토가 아니라 하고 싶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뜻이 아니라 뭐 하고 싶다 제가 무슨 유진 아빠 어디가 하고 싶다 저는 그 유모차 얘기했었잖아요. 네. 예? 유모차 무슨 행사장에 아 예. 네. 유모차 싹쓸이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와, 저희 유진 유모차 싹쓸이 네. 제 아내는 그런 거에 굉장히 민감해요. 상처받고 아내분께서는 진짜 더 좀 아닌데. 그래서 그 이후에 뭐 그런 행사나 뭐 사진 뭐 잘못 올린다거나 그런 일은 이제. 조심하고 있네요. 강남을 한 두 번 정도만 남았죠. 조용히 그냥. 한 번을 줄여요. 이상하다고 피부 한 번을 줄일까요? 한 번을 줄고. 한 번을 동부의 천동이나 가운데. 동네를 바꾸세요, 나름대로. 일산이나 그런 거 목동. 아니, 웃기다. 그 윤시윤 씨는 예능도 좀 했었잖아요. 네네. 아까 뭐 좀 초반에 좀 얘기 그런 얘기를 좀 했었지만 앞으로도 어떻습니까? 좀 예능을 계속 하고 싶으신 생각이 좀 있으세요? 어떠세요? 아니요, 근데 저는 연기자니까요. 네. 그러니까 제가 연기를 좋아하는 게 그거거든요. 저는 이렇게 준비해보고 막 그래서 이렇게 뭐 감독님이나 상의하면서 같이 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준비하는 게 좋아요. 근데 예능이라는 거는 준비할 수가 없죠. 준비할 수가 없어요. 아니 할 수는 있지만 준비하면 다 재미가 없어요. 이거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아 이거 분명히 터질 거야 했는데 얘기하면 정말 쏴한 게 있어요. 아, 맞아. 이 얘기 범균 씨 굉장히 공감하죠. 아, 그럼요. 아, 저는 일주일을 준비하고 나왔는데 매일 망한 거예요. 저, 이게 뭐가 진짜 힘드냐면은 차라리 재미없으면 안 웃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냥 편집점에서 그냥 정말 그거는 어디 영원히 역사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저도 있고. 근데 재미없는데 이 리액션. 그러니까 약간 까마귀 웃음소리 같은 느낌이 있어요. 재미없, 딱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미쳐버릴 것 같아요, 진짜. 아,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를. 까마귀 웃음소리. 뭔가 그 있어요. 어우, 그것 때문에. 그 울렁증이. 윤아 씨도 어떻습니까? 좀 예능을 또 많이 하시고, 또 드라마도 하시고, 많이 뭐 하시지만, 예능에 가장 힘든 점 혹시 본인이 느끼시기엔 뭔 것 같아요? 예능에 나가면 뭔가 한 건은 하고 해야 되겠다라는 압박이 막 있어요. 그것만 웃기죠. 개인기도 막 준비해요. 오늘 한 건 하셔야죠. 오늘. 아니 오늘은 없어요. 예? 없어? 애기 목소리. 애기 목소리. 애기 목소리 진짜 똥같아요. 애기 목소리 안 들어보셨죠? 아 이번 주 시작 못 들어보셨어요? 네. 애기 목소리 진짜 똥같아요. 애기 용돈 줄 뻔했어요. 아 근데 이거 진짜. 애기요? 네. 합니다. 나 윤현재. 아 우리 이제 드라마 이거 꼭 많이 봐줬으면 좋겠어. 이거는 애니메이션 같은 거에 나와. 아 애기 애니메이션. 소녀 같은. 엄마 막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꾸러기. 이제 뭐 그런 시계를 알 시간을 알려주는 그런. 그거 뭐야? 5시 6시 이런 거? 예. 9시. 9시. 이런 거. 야, 좋다. 좋다. 귀여워. 녹음해서 알람으로 듣고 싶어. 9시 하고 얼굴이. 10시, 11시도 있는데. 10시, 10시 한 번에. 새벽 4시. 지치령 4시. 시력 같은 어둠. 4시! 4시! 괜찮아. 오후 4시였어요. 반짝임 오늘 저 네 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우리가 좀 야간 매점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야간 매점으로 저희가 저 자리를 좀 옮겨봤는데 우리 뭐 유나 씨는 지금 뭐 아까 얘기해드린 바와 같이 여기 있어요. 있죠? 아이카레보이. 아, 아이카레보이 저기. 네. 그렇죠, 아이카레보이도 상당히 네, 맛있었어요. 네, 네, 네. 오늘 또 이게 과연 예. 예. 이연패를 하신 분이 딱 한 분. 지성 씨. 지성 씨. 진짜요? 메뉴 두 개 등록하신 분 지성 씨가 유일합니다. 지금. 예. 과연 우리 저 유나 씨가 두 개 등록에 오늘 성공을 할지 네. 한번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 개 등록하면 제가 가게 하나 차려드리니까. 뭐예요? 지분이 지분이에요. 세개 못하게 하면 되잖아. 너무 많은 거야, 너무. 아, 너무 많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예. 어떤 걸로 하겠습니다. 폰 날라갔어, 폰 날라갔어. 너무 많은 거 무서워하거든요. 녹취 무서워. 녹취야. 아이고, 이거 미안합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메뉴 한번 볼게요. 가격 시간 중요하거든요. 7분이면 이게 오래 걸리는 거라고. 아, 7분인데 뭐 가격은 2,950원은 뭐 가격은 뭐 적당한. 오! 뭐 라면, 라면. 또 라면? 뭐야? 라면이다. 라면. 근데 이거 맛있겠는데? 골빈면. 비빔면, 골빈면 아니야? 그러니까. 골빈면? 어, 냄새 너무, 어, 정말 좋다. 어, 냄새가 누굽니까? 저요. 아, 이거. 어, 이거 뭐예요? 골뱅이 아니에요? 맛있겠다. 어, 맛있겠다, 이거. 하고요. 어? 초콜릿 냄새 같은 거. 이게 또 요즘에는 불같이 매운 그런 면이 있어요. 그 면에다가 해서 먹으면 맛있더라고요. 족발이에요? 네, 그래서 족발하고요. 아, 진짜 족발이네, 이게. 이거 진짜 실제 해드시는 겁니까? 네, 제가 밤에 족발을 시켜먹는 걸 좋아하거든요. 아~ 네, 콜라겐도 많고 족발을 자주 시켜먹는 거. 족발에 라면 정말 이게... 저는 아니 족발 많이 먹으면 콜라겐 때문에 피부가 네. 좋아진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먹었더니 다음날 기름이 얼마나 얼굴에 흘러. 그네들은 모르니까. 야, 근데 이게 족발 여기 있어요. 근데 막 내 향이 나는 게 좀... 아, 뭐. 아, 친구야. 그 소스는 적정량을 좀. 어우, 매워. 매워? 아, 그 라면이 매워. 그 라면이 그런가보다. 되게 매운데. 족발, 우린 되게 같이 먹는 거 어때요? 벌써 땀난다, 머리에. 매운 게 맞지 않아? 소스를 좀 많이 넣어서. 아, 근데 막은 연애가 더 먹고 싶어. 야. 근데 족발이 약간 느끼하니까 약간 매콤. 아, 예. 그리고 약간. 라면 면과 같이 이렇게 저 쫀득쫀득한 족발이 같이 들어가니까 씹는 맛이 아주 괜찮네요. 그 맛이요? 포장마차 맞을 것 같아. 포장마차. 너무 맛있지. 포장마차 맞다. 네. 이거 제가 보기엔 중독성이 꽤 있어요. 이거. 매운 닭발 이러고 있잖아요. 그런 막 포장마차 느낌 많이 나는데 이거. 자꾸 손에 가나요? 매운데 맵거든요. 근데 매울수록 이렇게 당기는 거 있죠. 매우면 당겨. 야, 이거 맛이 아주 괜찮네요. 이 매콤한 라면에 족발이 쫀득쫀득 씹히니까 식감이 좋죠. 식감이 좋고 매콤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참 좋아. 매운 닭발에 면 볶음 그런 느낌이 좀 나. 근데 맛있네. 네. 아, 근데 이게 진짜 중독 여자분들은 스트레스 받으면 매운 걸로 풀거든요. 소스가 다 먹고 먹어야지. 힐링 음식이네, 힐링 음식. 정신적인. 와. 왜 그래? 아, 많이 드셨어. 아, 입에서 불이 나네. 보는 게 땀나. 닦아요. 많이 맵죠? 네. 아, 근데 맛있어요. 아, 맛있네요. 아, 이거 아주 그 유나 씨의 첫 번째 그. 불정면. 아, 정말 맛있었습니다. 아우, 정말 맛있네요. 여기 매운맛 좋아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또 좋아하실 것 같은 그런 맛입니다. 그러니까 루즈벨은 약간 아, 이거 하세요, 이거. 아, 이거. 이거. 아, 너무 힘들어. 다음 메뉴 볼까요? 네? 빨리 다음 메뉴 먹어야겠다. 그렇지, 이런 거야, 그렇지. 연속해서 매운 거. 1분 반에 1,200원 딱 이런 좋아. 시간하고 가격 좋아요. 뭐야? 지금 매울 때 딱이다. 떡 아니야, 떡. 이거 뭐야? 떡튀김. 뭐예요? 떡이요? 누구예요? 자수하세요. 떡. 누구세요? 저예요. 예. 이범수 씨. 아, 이범수 씨입니까? 네네. 이범입니까? 빨리 먹어야 된다고 지금 시... 아니, 빨리 먹어야 돼요? 드셔보세요. 지금 딱 어울릴 거 같아요. 아이스크림 아니야? 아이스크림이네. 아, 이거 아이스크림. 이거 떡 아이스크림 아니에요? 아, 네. 이거 뭐예요? 이런 거 드셔가지고. 아이스크림이에요. 떡 아이스크림 튀긴 거예요? 네. 이거 맛있네. 맛있어요? 맛있을 것 같아. 저의 요리 철학은 항상 그 가까운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 싼 값에. 떡 아이스크림? 겨울이 유행이잖아요. 근데 저걸 어떻게 입혔어요? 그냥. 저 아, 녹는 거 아닌가 보다. 그러니까 빨리 튀겨야지. 센불에다가. 어이, 맛있네. 맛있네. 넣고 바로. 심지어 이 아이스크림에 밀가루도 묻혀져 있잖아요. 떡이 있으니까. 이게 맛을 느낄 겨를이 없네.
왜냐면 튀김맛 느낄 만 하니까 떡이 나오더니 바로 아이스크림 확 들어와. 그래서 목구멍으로 쑥. 맛있어. 고소하고. 없네. 맛있겠다. 그냥 떡 아이스크림은 아이스크림과 더불어서 그냥 그 쫀득쫀득한 맛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플러스 고소함, 바삭함. 그 아. 거긴 차갑잖아요. 이건 따뜻하면서 차가워. 아 그렇죠, 그렇죠. 약간 노천탕 느낌이네. 노천탕. 튀겨가지고 떡이 더 쫀득해졌어. 아니, 야 매운데 여기 들어가니까 이게 또. 아, 나 원래 두 개 안 먹는다고. 이거를 그럼 집에서 튀겨 드시는 거예요? 네, 집 사람이 해주더라고요. 저도 종종 먹는데요. 네. 그거 애들도 좋아하겠는데요? 어 근데 빨리 먹어야 돼. 저렇게 고물고물해져. 이건 좀 드실 때 근데 빨리 드셔야 돼. TV 보면서 먹고 그랬어. 아, 이거 되게 먹는 거에 되게 집중해야 되는 거지. 나도 먹을 수 없고 빨리 해서 빨리 드셔야 돼요. 오랜만에 훔쳐 먹고 싶다. 오빠 아이스크림 진짜 먹고 싶다. 튀김옷을 입으니까 아주 바삭바삭하고 고소하면서 쫀득하고 안에 아이스크림이 있으면 고소하고 달콤해. 그러니까 느낌도 없고. 느끼할 만할 때 아이스크림 확 들어와. 맛있네. 아, 맛있네. 감사주네. 다른 감사죠. 힘을 안 주는 거예요. 네. 안 줘, 안 줘. 빨리 쭉쭉 먹어야 돼요. 하나 먹으면 두 개 먹게 돼. 같이 사 마실 거 없어요? 네. 좋은데? 사 마실라고요? 얼마 될 거예요? 어, 좋은데요? 아이스크림을 튀긴다는 것 자체가 아주 기발했어요 지금. 지금 저희 생각에는 오늘 식사 끝났어요. 아, 그렇죠. 이미 디저트까지. 남은 디저트까지. 디저트까지 딱 먹었기 때문에. 근데 뒤에 약간 국물이 나오면 또 들어가지 않을까요? 아 국물 나오면 또 네. 괜찮죠. 국물 나오면 얘기가 또 달라집니다. 담백한 국물. 이거 국물 아니에요? 여기에 근데 혹시 떡이나 빵 나오면은 이거 국물 아니에요. 이거 1분에 1,530원 이거 빵 이런 거예요. 이거. 금방 데우는 거. 볼까요? 단가 딱 나오잖아 이거. 일본이면 렌즈 이용하라는 거거든 이거. 단가 딱 나와 이거 봐. 어? 어? 컵라면. 어, 라면. 컵라면이다. 국물인데? 어, 다 틀렸어. 분명 너무 성의 없는 거 아니야? 누구예요? 저? 저인데요. 아 이거 좀 치우실 거예요? 네, 네. 국물에 삼각김밥. 라면밥. 아니 이게 네, 약간 이제 그. 아기 공룡 둘리 그 빙산처럼 약간 느낌 이렇게 줘봤어요.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아, 저도 모르게. 아니. 아 저도 모르게 아니, 너무. 아니 아니. 아 저도 모르게 너무 들어가지고 이게 뭡니까? 뭐 하는 거예요? 삼각김밥 삼각김밥. 형구야 형구야. 형구야.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사실은 이게 야식이라는 게 집에서도 이렇게 먹을 수도 있고 하는데. 예. 아 그렇게 됐어. 삼각김밥이 거기 있었네. 잊어버린 것 같아. 아, 너무 했어. 아니, 라면, 컵라면인데 라면은 없고. 아니, 이게 또... 학원 뭐 이게 밤에 이렇게 늦게 뭐 학원에서 뭐 끝나는 그런 학생들이나 편의점에 가서 한 끼를 먹고 싶을 때 짬뽕 라면이에요. 짬뽕 라면이고 참치 마요 삼각김밥. 그러니까 그거네요. 아. 네. 그거를 이렇게 말아서 먹으면 비율이 어마어마해요. 면은 빼야 되는 거예요? 면 다 먹고 이제 그 국물 가지고. 아. 남은 국물을? 네. 그러니까 막, 집에서는 이 기름 둥둥 뜨고 난리 나는데 이거. 그거 보시면 이게 이제 참치. 아니 이게 그게 마요네즈가. 아, 지금. 아니 뭐 전쟁 통과하는 거 이걸 뭐 튀는 길에 준비가 먹어보기 전이기 때문에 지금 아직 먹어보진 않아서 사실 이게 맛은 우리가 그럼요 그럼요. 먹으면 단 의외의 맛일 수도 있잖아. 참치 마요를 넣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다른 라면으로 하면 느끼해져요. 저는 아시겠지만 라면을 굉장히 좋아하는. 야, 왜 동태찌개 맛이 나, 그거? 동태찌개 맛이 나, 참치 넣는데. 지금 추운 야외. 나만 그런가? 추운 야외라고 생각 한번 드셔보세요. 아, 추운 네. 야외가 아닌데 어떻게. 맛있다고 생각해봐요. 아, 재석 씨가 얘기해봐요. 어, 어떤 참치 김치찌개 맛 날 것 같아. 그게 아니라 이게 이제 저 고소한 맛이 좀 이렇게. 아, 고소한 맛이 나고. 고소한 데다가 약간 이제 참치가 섞이니까 이제 동태찌개. 이거 나유리야 나유리. 이거를 동태찌개만 이거를 안에 참치가 나오면. 네 이게 좀 이게 참치 마요니까. 참치하고 마요네즈. 이게 약간 좀 동태찌개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향이 또 나서. 그건 아니고. 진짜로 이거 학생들은 내일 분명 해 먹을 것 같아. 야 이게. 근데 동태찌개 동태찌개. 삼각김밥을 여기다가 말아 먹을 생각은 나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라면을 그렇게 많이 먹었지만. 그게 쉽게 이제 레시피 자체도 아니에요. 삼각김밥을 어떻게 분해하느냐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게 1번, 2번으로 땡겨버리면은 김과 붙어버려요. 그죠? 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안 되죠. 김을 빼고? 김을 빼는 방법은 1번, 2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3번부터 빼면은 김이 펴지잖아요. 3번부터. 김이 이렇게 펴져요. 네, 펴지면서 얘만 나오죠. 이 우리의 레시피를 말해주시면. 그러니까 2번을 건들면 안 되고 3번을 깔아. 네, 3번을 깔아. 아. 3번만 까면은 돼요. 이거 저 할 때
정말 뜨겁게 먹어야 돼요. 뜨겁게. 무지근하면 핫비리죠, 핫비려. 진짜 얘도 이거 잘 먹어요, 얘는. 미지근한 콜라 먹는 느낌. 전자레인지 돌려야 돼요, 삼각김밥을. 그래서 그래요. 삼치 마요라는 그 글씨가 약간 쪼글쪼글해질 때. 그때 그 스티커가 쪼글쪼글해지는 걸 보는 거죠, 이렇게. 스티커도 먹으라고? 그러고 있다가 딱 그게 적정하게 밥이 좀 따끈해져가지고 그때 딱 맞나. 왜냐면 원래는 따뜻한 국물에 먹어야 되는데 편의점에서 이제 컵라면이라는 건 금방 식잖아요, 국물이. 그러니까 그때는 딱 전자레인지. 이거 라면은 짬뽕 라면에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네. 안 그러면 다른 라면은 좀 더 느끼해요. 짬뽕 라면은 우리가 이게 마요네즈가 있어가지고 잘못하면 좀 느끼할 수 있어. 그래서 여기다가 먹는 거예요. 나름 철학이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좀 내가 보니까 이 짬뽕 라면에다 먹는 이유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 삼각김밥 중에 특히 그 참치 마요를 넣는 이유도 분명히 있어요. 한번 해 드시면은 남길 거예요. 맛은 보시는데 남길 거예요. 다시 한번 해 먹고 싶으세요? 예, 예. 또 먹는 다음에. 계속 먹었네요, 다. 뭐든지 참 잘 비유도 좋아. 비유도 좋아, 얘는. 너 다 비유 잘 맞추잖아, 보면. 집도 잘 맞아. 나도 그렇게 집도 잘 맞아. 와이프한테 졸매 잘하는데. 비유도 잘 맞추고. 맞아, 맞아요? 진짜 동대찌개 맛. 아니 그러니까 삼각김밥 뭐 드시는 거예요? 아이스크림 드시는 거 같은데. 아, 돈가스한테. 아, 돈가스랑 비슷해 보여가지고. 죽인 거라. KBS에 뷔페 있어요? 정식을 드세요 앞에서. 쇼무시가 쇼무세요? 무랑무지요 이거? 아 근데 진짜로 한 번쯤은 궁금해서 학생 여러분들이나 이렇게 좀 호기심에 한번 드셔볼 만한 그런 맛이 내일 동이 날 것 같아요. 네, 저 가능성은 있어. 마지막. 자, 마지막. 유진 씨. 아, 이거 가격 오늘 제일 세네, 제일 세. 4,320원에 네. 6분 40초입니다. 이야. 네. 유진 씨 거죠? 네. 볼게요. 오, 와. 오, 근사하다. 오, 이게 마요네즈에 이어서 또 내 거랑 마요네즈. 두 분이 느끼한 거 안 좋아하시죠? 예, 그렇게 많이 좋아하진 않는데. 그 옛날에 혹시 경양식집 가면 돈가스 옆에 나오는 항상 그 스프 있잖아요. 예, 예, 맛있어, 맛있어. 옥수수. 금방 하는 스프. 예, 예, 예. 그 스프에다가 사실 밥 말아 드신 적 있으세요? 예, 있죠. 옛날에 그렇게 먹었어요. 옛날에 좀 느끼하긴 하지만 그렇게 먹었던 기억이 있어서. 근데 그게 이제 밥이 좀 식감이 그러니까 여기는 누룽지를 넣고. 오, 아~ 원래 누룽지 스파게티 이런 거 팔잖아요. 엄청 네. 아, 맛있겠다. 누룽지. 이거 거의 그 치즈가 거의 운동. 치즈의 운동. 아, 멀리서 보면 이게 지금 국수 같아요, 국수. 예? 이게 뭐야? 아니 이거 치즈를 좀 과하게 하는 이게 좀 치즈가. 여기 도배하는 거. 치즈가 이게 지금. 왜 이게 지금? 국수. 아니 왜 이거 아니 누룽지만 드세요 차라리 누룽지. 그래 치즈 너무 많이 넣었어. 한 숟가락 드시게. 네. 슈렉이 먹는 한 입에 드세요. 엿가락 원래 이렇게 치즈 많이 넣어요? 저는 이렇게 많이 안 넣어요. 그라탕 같은 맛은 맛있을 것 같아요. 맛있겠는데? 맛있어요? 맛이 없을 수가. 괜찮은데? 어때요 명수 씨? 나 질기어 근데 고무신문 같아요. 치즈를 너무 많이 넣어요. 근데 맛있네. 맛이 없음이죠. 이게 누룽지가 같아. 사실 좀 핵심이에요. 아, 누룽지 좀 시켜요? 예. 예, 예. 약간 좀 아삭아삭할 때 누룽지를 먹었는데 제정 오빠 언제 아, 지금 나오는 거에 들어가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수염인데 수염? 입에서 나오는 거 같아요. 산입에 걸어. 사이더맨 마냥. 보니까 개구장이들 영양가가 좋을 것 같아요. 맞아, 개구장이. 야금야금이네. 누룽지가 씹어도 안 씹혀요. 그때는 그냥 삼켜요. 오늘은 두 사람의 의견이 많이 갈리네요. 아우 저는 명수 씨 좋아하는데. 저는 조금. 아유 제 졸부 스타일. 저는 그런 것만 나오면 괜히 맛있다고. 고급스러워 보이는 것. 괜히 고급스러워 되게 좋아하고. 아유. 이런 음식은 되게 좋아. 이런 음식은 저 좋아하고 포커 쓰는 거. 이런 음식은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레저베이션으로 가서. 레저베이션. 딱 졸부 스타일이야. 북인 하여서 꼭 먹어야 될 그런 것 같아요. 아 근데 저는 지금. 풍선감 됐어, 풍선감. 계속. 아니, 턱이 발달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 물어봐. 치즈가 좀 너무 많아가지고. 조금 적게 했을 때 어떨지 좀 상상을 해서 말씀해주세요. 상상 좀 해봐요. 치즈가 좀 덜하다 생각하고 먹었을 땐 어때요? 똑같아요. 치즈가. 뒤에 치즈 좀 들이는 거 있나 봐. 아, 그래요?
그럼 진작 이걸 주지. 한번 드리는 거. 오늘 들어간 거. 아 이게 좀 덜한 거군요. 아 그러네요. 아 이거야 이거네. 이거야. 아까보다 훨씬 낫네요. 그래. 어, 이거네. 이거야 이거. 이건 안 돼. 내가 보기엔 쏟은 거 같아. 아이 뜨거. 아 뜨거. 아 둘이 아주 생쇼. 누구가? 어 이거 또. 아우 뜨거. 어이 어이 막 뜨거 뜨거. 아 너무 뜨거. 이게 좀 맛을 좀 여러분께 좀. 아 뭐? 빨리 보자. 아, 안경에 붙었어. 훨씬 낫네요. 멀리서 보면 콧물 같아요. 지금 떼줘야겠다. 바람 세게 분 콧물 같은데. 이 학 동가, 동가만 일주일 아는 애 같아. 야, 이거 야, 코 안에 골 맞나 보다, 야, 너. 야, 근데 아까보다 훨씬 낫네요. 아까보다 훨씬 나아요. 이건 딱 괜찮습니다. 아니, 좋아할 것 같아요, 애들. 예. 하나, 둘, 셋! 자, 볼까요? 하나, 둘, 셋! 자, 볼까요? 누나, 누나? 어, 어, 어. 유진? 야, 어? 골고루 나오네요? 유진? 어? 유진? 어? 유진이 결승전 조합이다! 야! 죄송합니다. 제가 졌어. 와! 야, 이거 보세요! 반짝 안 써도 됐었는데. 야! 네, 재료는 뭐 간단해요. 저희는 이게 스프. 네. 우리 카레, 우리 치즈 있고요, 우리 누룽지. 아, 사서. 예, 그러니까 이렇게 파는 봉다리 파는 게 있어요. 예. 그거 사고. 실제로 밥 눌려서 이렇게 누룽지 해도 돼요? 네, 예, 그렇게 해도 돼요. 예, 예. 예. 이 파슬리 나중에 그냥 살짝 네, 네. 뿌려주면 되는 거고요. 좋습니다. 일단. 아, 이게 이제 예. 스프 가루군요. 네. 예. 이걸 넣고. 일단 예. 계란 푸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거를 이렇게 하면 금방 풀려요. 아. 그럼 있으면 그렇게 하겠지. 아, 여기 있네요, 이게. 아, 그러네. 오, 감사합니다. 근데, 아, 이건 뭐... 이제 이게 끓기 시작하잖아요. 이때 이제 카레를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 그 누룽지는 언제 넣어요? 누룽지는 안 넣습니다. 나중에 네? 그냥 부어줘야 돼요. 아~ 부어주는 그러니까 거지 같이 끓이면 시리얼처럼? 부어주시고. 맛있어 진짜 대박이다. 이거 진짜 재료비 얼마 안 되네. 아 이건 외식하려면 이건. 오 맛있겠다. 아니 계속 어, 감정 좀 넣어서 얘기를 하세요. 이게 야 지금 봤어요? 했어요? 역대 영혼 없는 멘트 지금 어. 1위 지금 노리고 있어요. 오 맛있겠다. 오 맛있겠다. 오. 자 드디어 유진 씨의 요리가 완성이 됐습니다. 오. 재석 씨 맛 좀 보죠. 예 좀 먹어가지고 배가 많이 부르네요. 좋은데? 맛있네. 유진 씨가 어때요? 어 다들 그래도 고개를 좀 끄덕거리시면서 맛이 괜찮은 모양이에요. 유나 형, 어우 맛있게 먹네요. 괜찮죠? 괜찮아. 근데 그 미국 음식 먹는 것 같아요. 왠지 이게 미국 저 미국 가정집에 놀러 가가지고 하우스키퍼 해준 것 같아요. 미드 좋아하시니까. 미드 좋아. 미드 음식 못 살아요. 이거 먹 이거 드시면서 미드 보세요. 이거 완전 미국 음식 이렇게 나눠 먹는 것 같아. 맛있는데요? 진짜 크리스마스 같은 날 먹으면 어. 괜찮을 것 같아. 아 별미. 예. 먹는 사람이 부담을 못 느끼게끔 먹는 사람과 음식이 하나가 되는 아, 편안하게 와닿는 별미네요. 너무 아, 괜찮아요. 맛있어요. 괜찮았습니다. 네, 네, 네. 어. 저는 선배님 되게 선배님스러운 맛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네 맛도 내 맛도 아니에요? 네, 님이 다고 다섯 신곡. 님이 일단 겉에 보기에는 되게 세련돼 보이는데 어. 또 이렇게 먹으면은 되게 친근하고 맞아요. 맞아요. 네. 자 이거는 메뉴 이름을 뭐라고 정하면 되죠? 이 누룽지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누룽지. 그냥 누라땅 이렇게 아 누라땅 누라땅 이렇게 생각하시면 누라땅이 아니라 아 누라땅 괜찮네요 괜찮네요 누라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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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네요 어, 이름 훌륭해요 저는 뭐 강남 누룽지 이런 거 할 줄 알았어요 강남 누룽지 강남 누룽지 강남 누룽지 이런 거 할 줄 알았더니 아 그거 아니네요 누라땅 좋네요 자 그러면 이제 누라땅 아, 최종 메뉴는 어떻게 될지 한번. 자, 누룽지와 그라탕의 만남. 누라탕! 하나! 아, 화나신 거예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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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자, 들어주세요! 하나, 세 명, 넷! 삼, 이, 일, 네 명을 한 메뉴 들고 갑니다. 예! 아, 오히려.
영 한마디 좀 얘기해 주세요. 영광이에요. 예. 아. 자, 팔팔님 공신 미나. 강남에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나가시는. 자, 겉보기와는 다르게 굉장히 예. 소탈한 분입니다. 누룽지 같은 남자. 그렇죠, 누룽지 같은 남자.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저 네 분 또 많은 분들 함께 지금 저 고생하면서 열심히 찍고 계시는 우리 총리와나 또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스태프분들에게 누라 땅 꼭 한번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추울 땐 진짜 맛있을 거예요. 아니 야외에서. 진짜 야외에서 딱 끝날 때. 아, 그렇지. 최고야. 요거 진짜 네. 해주시면 진짜 스텝 여러분들 정말 좋아요. 스텝 야식으로 괜찮아요. 아 정말 괜찮아. 캠핑 많이 하니까 네. 이거 많이 이렇게 챙겨가고. 아, 그렇다. 이거 좋네요. 어, 누룽지도 이거. 그러면 네. 그래, 그래. 캠핑카 하나 구입하시면 또 좋네요. 이것 때문에. 할 게 예. 많네요. 캠핑카. 아니 어디다 그려? 이거 하나 만들려고. 유진 씨가 박명 씨 말 듣더니 알겠습니다. 자, 우리 유진 씨 여기서 오늘은 저 인사를 드리겠고요. 네, 어찌됐든 저 누라 땅 다시 한번 메뉴 등극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아 정말 집에 갈라고. 자, 다음 주에 MT고도 더욱더 즐거운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맛있었어요.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